있죠. 저 지문도 등록돼 있는 여자입니다. 직원으로. 웹툰 회사답게 이렇게 또 우리 사실 우리 대표님이 피규어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. 저도 엄청 좋아한댔잖아요. 저희 집에서 막 미니 피규어 보셨죠? 그녀가 웹툰 작가로 소속된 회사입니다. 아직 그림 실력은 부족해 그림은 다른 작가가 담당하고 있고요. 파니 씨는 전체 시나리오를 짜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죠. 직접.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죠. 저 장면에서 왜 수호천사랑 눈이 마주쳤잖아요. 정말 씨가 그걸 또 이렇게 연결하는 장면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. 이 파니 이름 덕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. 직접 쓴 작품으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죠. 뭔지 알죠? 우리가 이 50화 시즌 끝내고 초반에는 되게 연예인이시고 방송인이시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작품을 계속 하면 할수록 아 이분이 되게 진실되고 정말로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이제 작품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알게 돼서 근데 나중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. 파니 씨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 작가로서도 되게 영향이 있으시고 잘하신다는 거를 이거는 사실 제가 100번 말씀드려도 소용없거든요. 작품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이 작품을 칭찬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네. 그녀의 그림 솜씨 좀 볼까요?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는데 이 정도입니다. 이런 거는 그냥 막 여기 보면 날짜도 다 적혀 있어요. 어릴 때 유독 만화를 좋아했던 파니 씨. 먹고 살기 바빠 만화가 꿈은 사치였죠. 32의 그녀는 지금 인생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. 방송하고 사업하고 이제 엄마로서의 삶 그리고 뭐랄까 이제 연예인으로서 삶도 다 행복하고 하지만 가슴속에 있는 이런 꿈 같은 거는 이제 잊을 수가 없잖아요. 또 직업으로도 비전 많잖아요. 전 직업으로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갈아타기가 괜찮네요. 네. 그래서